우리 새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 한 16분 되시거든요. 많은 숫자죠. 아, 이제 조금 이제 얼굴이 조금 익어질만 하면 이제 가셔야 돼요. 아, 나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이렇게 사주 교육을 수료하신다는 건참 대단하세요. 누군가는 뭐 매주 한 달에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사실은 한번 나오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1년 걸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도 일단 발을 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주교육반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처음 이렇게 기독신앙을 갖고 오시는 새가족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좀 지역으로 이사 오시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기독교인도 있고, 완전 불신자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장로고 나 이미 권사인데 왜 예원교회 와서 또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돼? 나 새가족 초신자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성을 띄지는 않아요. 이제 선택은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각 교회마다 교육하는 방식이라든지 교회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주 교육을 받다 보시면 처음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하다 오셨어도 아 예원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취지로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교회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제 사주교육반 참석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새로 기독신앙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불신자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낯설어요. 찬양도 낯설고 제가 하는 용어도 낯설고 우리가 원래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스타일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박수치고 찬양하면 더 낯설고. 막 누가 또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버리면 진짜 막더 낯설고 막 이거 이상한 막 부흥회하고 막 이상한데 아니야? 되게 나, 아 진짜요 진짜 그렇게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낯설죠. 어머 이거 TV에서 보면 이상한 이단 집단들 보면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막 이러다 여러분 뒤로 넘어가거나 막 이상한 방언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찬양할 때내 영혼이 힘을 얻고 찬양할 때 모든 나쁜 저주재앙에 물러가고 아멘 하는 건그 축복 나도 누리고 싶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뜻이 아멘이기 때문에 아멘을 고백할 때 그거 보면은 그 음식이 들어갔을 때 씹어서 꿀꺽 내 거로 삼키는 소화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저 축복 내 거로 꿀꺽 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멘을 할수록 굉장히 좋은 거예요. 조금 낯서시지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월 넷째 주라서 저희가 4주차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 사람은 최수정 목사예요. 예,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누군가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이제 예수 아이고 예수 믿고 한번 왔는데 뭘또 새로운 생활까지 해야 되고 나 지금 생활도 너무 바빠. 나 지금 생활도 너무 부딪히는데 뭘또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자, 새에게 날개는 짐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도구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하고 신나게 신명나게 살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 오늘 제목 적어 볼게요. 하나님 자녀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요까지는 좋은데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생활. 이건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새로운 생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저는 많이 못 봤었어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 믿은 지뭐 30년, 40년 됐는데 삶이 안 바뀌어. 내가 볼때 저분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똑같이 사기 쳐먹고 똑같이 막 막말 날리고 막 삶의 규모도 그냥 그렇고 그냥 믿는 저 사람이나 안 믿는 나나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참 너무 창피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사실 많은 전도지를 봤지만 내가 막상 종교를 선택할 때 그다지 교회 가고 싶지는 않아. 워낙 뭐 문제 사건들이 이런 뉴스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자와 거지처럼 내가 거지인데 이제 왕자가 됐어. 그럼 왕자에 맞는 옷도 입어야 되고 왕자에 맞게끔 내가 그 권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
멋진 왕자 공주는 됐는데 삶은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로 그냥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매력이 없어.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 병신도 묵사라는 말을 듣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적습니다. 5장 17절 말씀 오늘 제목 밑에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예원교회 다닐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건 사주, 팔자, 운명, 저주, 죄, 재앙 이런 영적인 것도 다 나쁜 거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전에 내가 실패의 DNA를 갖고 살았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과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건 앞으로도 내가 실패하고 늘 그렇게 찌질하게 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용어가 뭐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원래 그래. 이게 저는 여기 탁 박혀버렸어. 그래서 뭘 해도요. 아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일단 저를 인정을 못했어요. 그냥 내 자신이 싫었어. 그리고 우리 집안도 보면은 아휴 우리 집이 그렇고 그렇지. 내 부모가 그렇고 우리 집안이 그렇고 원래 그래. 그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뀌어. 쟤네들은 원래 그래. 절대 안 돼. 이게 여기 딱 박혀가지고요. 예수 믿어도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수정이 너는 항상 원래 그렇고 절대 안 된다는 그게 너의 절대 믿음이야? 그럼 네 인생도 네 입술의 고백대로 될 거야. 와 진짜 그렇게 되대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 마음 한쪽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은 절대 용서 안 되는 거고 절대 내가 할 거 못할 걸 내가 딱 구분을 해놓으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 왜 내가 알아서 될 거 안 될 거 안 될 거만 하나님한테 빌고 또 될 만한 건 내가 또 알아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무슨 예비 타이어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운전하다가 펑크라고 이럴 때만 이제 하나님 예비 타이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또 할 만할 땐 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타이어 같은 분. 핸들처럼 늘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요. 전 예수 믿어도요 저는 변화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 교회도 탈출했었어요. 뭐 지난주도 오늘이랑 똑같을 거고 뭐 다음주는 또 오늘과 같지 않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내가 봐도 뭐 나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 신경 써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뭐 바쁘신 양반이 뭐 나까지 뭐 저는 정말 그랬어요. 재미없대요. 신앙생활 참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새에게 날개가 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짐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4시간 쓰고 뭐 내가 뭐 48시간 있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24시간 살고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을 막 몇천억을 더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없는 돈 쪽에서 헌신하고 없는 시간 쪽에서 교회 오는데 응답까지 없어. 와 더 다니기 싫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응답도 없고 재미가 없고 교회 다녀도 그냥 그렇고 삶을 살았을까. 저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녔어요. 진짜 좀 원래 성실하고 책임감이 엄청 강해.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뭐든지 열심히 하는 체질이에요. 저는 예수 안 믿었어도 엄청 성실하고 책임감이 엄청 강해. 저는 밤을 새서라도 저한테 맡겨진 일은 책임을 다하는 성격이거든요. 남한테 절대 피해주는 거 못 견뎌. 내가 그걸 싫어해. 차라리 내가 짊어지지 남에게 뭐 부탁하고 피해주는 건 원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체질은 예수 안 믿어도 원래 근면 성실하게 사는 체질이요. 나 그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불교를 가도 나는 그렇게 믿었을 거고 천주교를 가도 그렇게 믿었을 성격이지 예수 믿고 좋은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기질이 그래요. 불신자 중에서도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과 근면 성실한 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당이란 건물을 내놨지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몰랐어요. 그냥 친구 따라 와본 게 교회였어. 그냥 친구 따라서 절을 갔으면 그 절을 열심히 다녔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예원교회 왔냐? 지금 제가 돌아와 생각해 보니 세상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그냥 아니 저 직장인 동료가 한번 와보랬더니 와본 곳이 여기였어요. 그냥 누가 하도 와보래니까 왔더니 예원교회예요. 그냥 우연히 누구 따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고서는요 교회는 사실 아무나 올 수는 없어요. 진짜 머리 아파서 못 들어오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발을 들이질 못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는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지속으로 와지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 속에 있어요. 영국의 한 목공소 스토리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인생에 소망도 생기고 열정도 생겨서 열심히 일을 했네.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체의 사장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얻고 명예도 얻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공장 뒤편 언덕에 앉아서 산책을 하다가 널찍한 바위에 딱 걸터 앉아있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행복하지? 아, 돈이나 명예가 내 행복의 근거가 아니라 내가 걸터 앉은 이 바위처럼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찬송가를 기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찬송가가 좀 낯서실 건데 찬송가 488장을 이제 작곡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되게 좋지만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멀쩡해요. 근데 이렇게 장맛대가 되고 창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반석에 든든하게 지은 집은 서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보면 다 그냥 행복한 척해요. 문제없는 척. 집집마다 다 아무 문제없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문제가 왔을 때 누군가는 자살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정말 이혼을 선택하고 누구는 그 충격 때문에 몸져 눕고 누구는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되면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다 뾰롱이 나요. 예, 그래서 집집마다 풍지 박산이 나고 다 무너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그냥 돈과 명예도 물론 좋지만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문제 사건은 똑같이 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픽픽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바람 쳐도 꼿꼿하게 서 있어요. 뿌리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 새로운 생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뭐 아홉 가지까지 막 뒷장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중요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기독신자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었고 또 영문으로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크리스찬. 자, 이건 이제 한자식 표현이 기독. 기독.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자로 할 때 기독신자라 그러고 영어로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뭐죠? 그럼 예수쟁이들. 그냥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은 정말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알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저 역시 정말 매력적이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욕심날 만큼 그렇게 예쁜 믿음을 많이 보고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건 상상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도 그냥 저는 그냥 평신도로 생활할 줄 알았지 제가 목사가 되고 생각 못했어요. 그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 부신자처럼 저도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했을 정도로 매력 있는 사람들을 못 봤었으니까 여러분들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썩지는 않았어요. 건강한 교회도 그 안에는 있고 또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기독신자들도 있지만 또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 오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료하신 이후에 더 이상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속으로 쭉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기도했어요. 이장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 60명이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새가족분들 못 오시는 분들을 왜 못 오실까 봤더니 몸이 아파서 못 와요. 그 예원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와요.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못 왔어요? 저는 주일에 일을 해요. 그 가족들이 아파서 저는 간병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유로 한 번 오고 더 이상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와,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다시 오게 할까? 그렇잖아요. 돈 벌러 가시는 분들은 제가 뭐 대신 월급을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한계가 많지만 정말 이분들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원교회는 일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 분이 와도 티도 안 나고 한 분이 가도 티도 안 나요. 그런데도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걸 저는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방황을 많이 했다가 왔기 때문에 더 알아요. 여러분들만큼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기 온다고 약속해놓고서 한 10번만 오신 분도 있을걸요. 내가 갈게 해놓고선 또 아유 다음에 갈게, 갈게 해놓고선 또 못 와. 아마 몇 번 걸쳐서 약속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모든 약속 미루고 어렵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더 믿고 싶어도 불신자 가족들이 예수 믿지 말래요, 남편이 안 돼요 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 온 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말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다른 거 뭐 일도 해야 되고 가정 문제 뭐 다 있지만, 급한 일들이 있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결론만큼은 딱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매주 못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매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족들 간병하느라고 아파서 못 오지만 우리 가족들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예배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작 믿지, 저렇게 그냥 저렇게 미쳐서 믿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작작 믿어. 너무 미치게는 믿지 마.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예수한테 미치란 말은 안 할게요. 그러나 모든 길과 진리와 여러분들이 찾는 그 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1945년 11월 28일 날 정동교회에 가서 그때 뭐라고 연설하셨으면, 내가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나는 한 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여러분, 경찰서 있으면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나쁜 놈들 잡아오고, 그쵸? 경찰. 그런데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더 낫다는 게 무슨 말이면, 10개의 경찰서가 필요한 거는 그만큼 범죄자들이 많은 거잖아. 사건 사고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한 개의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5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한국인들이 첩도 끼고 있고 술과 노름도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개화시켰던 게 보면 술 담배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들 하면은 술 담배 하면 안 돼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술 담배 해도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그 당시 우리 조선 땅을 조금 개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는 그만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면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썩은 것은 이코 죄송해요.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문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 문제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따로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 있고 올바른 기도운동을 하고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고 정말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썩었다는 표시가 요즘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저는 일차적으로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성도들 많이 모아놓고 헌금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습니다, 없던 돈도 생기고 있던 질병도 떠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 믿어도 질병 생겨요. 목사님들도 암 걸린 분들 많고 그렇게 해서 떠나신 분들 많아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이나 건강은, 병은 있다가도 생길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게 질병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부분이 먼저 복을 받는 거지. 없던 돈이 생긴다 이러면은 교회는 미어 터질걸요. 전도지 안 돌려도 미어 터질걸요. 그래서 돈이 생긴다 해서 왔는데 지금 1년 예수를 믿어도 예언교회 왔는데 돈이 안 생겨. 그나마 50만 원 있던 것도 다 없어지더라. 그럼 난 다른 종교 갈란다. 아이고 여러분 그럼 저 갑부될게요. 목사는 이미 갑부될게요. 아니에요. 내가 경제관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1억을 줘도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차적으로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예수 믿는 축복은 먼저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들은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는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요 비밀을 안 가르쳐주고요. 요것만 냈다 이게.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교제 많이 하고 이것만 냈다 이게. 이게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교회 와서 일단 무조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술 담배 하지 마. 이것만 가르치니까 미칠 노릇이지.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러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일단 째켜 놓으셔. 이거부터 되셔야지. 하나님 자녀 돼야지. 술 담배 해도 하나님 자녀 돼야지.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 먼저 얘기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른 교회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부터 요구하니까 무거운 거야. 내가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주가 그냥 경쟁자 팍팍 치워가지고 그냥 아동바동 살다가 왔는데 교회 왔더니 뭘 또 하래. 죽겠는 거야. 이거 안 해도 내가 지금 너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뭘 자꾸 하래. 그러지 마셔요. 진짜 그러지 마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 만 원 헌금 그거 막 적성 기부하듯이 그거 막 빼앗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에요. 나 아직 헌금할 돈이 없어요. 야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더라.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와서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하나님 전 되시고 야 나라는 사람도 기도하니까 응답받대. 야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진짜 살아계신가 봐. 와 손을 끼쳐. 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고 행복 진짜 그 동기밖에는 없습니다. 예, 전 제가 방황해봤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거 얘기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좋은 시스템과 막 인상 좋고 인품 좋은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췄니?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선택하실 때 건물이나 뭐 사람들 인품 이거는 두 번째예요. 정말 저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맞아?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맞아? 정말 정확하게 내 인생에 답을 주는 교회 맞아? 그거 일단 결정하시면 돼요. 그게 좋은 교회 기준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은 저는 두 번째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 교육은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1번부터 9번에 쭉 보시면 교회 생활, 성경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막 뒷장까지 쭉 나와. 이건 제가 일단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교회 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성경도 읽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기. 유기하다 말고 유기. 이 단어를 보면 그냥 내버려 두다.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 유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불신자들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아이고 애도 잘 되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떵떵거리고 부러울 게 없어. 저 사람은 갈급할 게 없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볼 때 그런 분들 있죠. 제 주위에는 많았어요. 예수 안 믿는데 내 볼 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 안 믿는 거 빼고는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 봤을 때 아니면 주위에 아주 악한 사람들 봤을 때 아이고 저놈은 잡아가지도 않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빨리 가고 악한 사람인데 잘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잡아가지도 않아.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육이라는 뜻은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아요. 갈급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저주 맞고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때요? 우리 돈도 없어요.
우리는 건강까지 안 좋아요. 자식 문제도 있어요.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개인의 우울감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세 가족분들이 오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기 버려두지 않았어요. 경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갈급하셨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와 맞바꿔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경제 문제로 오고 누구는 건강 문제로 오신 분도 있고 누구는 자식 문제로 오신 분도 있고 누구는 창피해서 누가 말도 못해. 내 안에 정말 그 우울감, 공황증, 자살 충동, 강박증 뭐 굉장히 다양한 정신 문제들 말은 못하지만 사실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왜 축복이야? 고통이지.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축복의 첫 단추가 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줘서라도 풀로는 자식이 있어. 그런데 문제도 주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진짜 구원 안에 축복 안에 부르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에이씨 네 맘대로 해.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와 내 맘대로 하래 좋아할 자식 없어. 그 말은 부모가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이건 부모가 내버려도 이건 진짜 화나시다는 말이에요. 내 말 진짜 안 들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건 여러분 저주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그 갈급함을 갖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축복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 전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요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자녀 되셔야 돼요. 목사님 전혀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계획이에요. 너무 계획까지는 하지 마시고 설사 그런 마음이어도 오늘 하나님 믿고 가셔야지. 아 여러분 진짜 여태까지 예수 몰라서 내가 당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누릴 축복은 다 쏙쏙 다 빼서 누리셔야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축복 다 누리고 가셔야지. 난 억울해서라도 난 여러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목사 참 한도 많죠 여러분 보니까. 그냥 막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는 이렇게 오신 기회가 너무 귀하니까 그냥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뭐 이거 한다고 뭐 막 보험 띄고 막 수당 받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뭐 모여 있게 했다고 뭐 교회에서 막 몇 명당 두 당 몇 명씩 저한테 뭐 돈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그냥 신앙 양심상 목사이기 때문에 진짜 암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고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는 의사가 약을 주지 않는다? 아주 고향 맞은 의사죠. 의사의 자질이 없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답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그 얘기 안 해줬다? 그 자꾸 봉사 헌금 얘기만 한다? 그 자꾸 착하게 살아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만 가르친다? 그건 교회 아니어도요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다른 다선단체에서도 다 가르쳐요. 교과서에도 윤리도덕적으로 살라는 건 다 나와요.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될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될까요? 근데 저는 착하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착하지 않아요. 저 100명을 다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분도 있고 뒤사랑하는 분도 있고 아이 저분 보면 자꾸 저분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닌다고 들었어. 안 이뻐. 그 누가 내 발 밟고 가면요. 안 이뻐요. 모르고 툭 치고 가면 안 이뻐요. 저 사랑하지 못해요. 저는 착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저보다 더 착한 분들은 교회 바깥에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착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았냐 못 받았냐라는 차이예요. 착함으로 구원받으면 내 친척이나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더 착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녀 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내일 아마 오늘 없는 문제가 내일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는 세 가지 이 근본 문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출발시킨 원뿌리 가지가 되어집니다. 물 떠난 물고기 살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 죄라는 문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만 죄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 이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세 번째, 사탄, 마귀, 영적 실체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탄, 마귀, 언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것에 우리는 다 걸려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성행군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라는 문제는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은 사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또 이기겠습니까? 눈에 보인 대로 이기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문제는 지금 와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각가지 고든 문제는 원뿌리가 결국은 여기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해결받을 때 그 다음 경제 문제, 건강 문제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시게 되어 있어요. 잡초의 뿌리부터 제거하자는 거죠. 잡초의 뿌리부터 수도꼭지 떨어지는 물만 맨날 닦지 말고 수도꼭지부터 꽉 잠가버리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최수정 목사예요. 최수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목사라는 일을 하듯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요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나게 하는 역할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선지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 떠난 것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사탄 마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직분으로 오셔서 이 가짜 왕노릇하는 사탄 마귀 머리 마귀를 멸했어요.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오늘 하나님 떠난 문제는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전 이거 잘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럼 그리스도는 왜 따라다녀요? 꼬리표처럼. 그걸 아무도 설명 안 해줬다니까요. 그냥 믿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혹시 주의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 이러면 그걸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오늘 예수 믿은 지 1일차 되신 여러분들이 그것도 몰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요. 어떻게 나보다 몰라? 이거 한번 큰 소리 뻥치셔도 돼.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30년 다닌 것도 참 감사하지만 하루로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 될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 생활, 성경 생활, 기도 생활 할 때 이제 축복을 팍팍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해요. 자,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물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마다 고백해요. 아침에 딱 눈 뜰 때마다 예수님,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를 한다는 건 내가 또 주인 됐다는 증거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혹시 이미 여기 권사님 장로님도 계실 거예요. 나 예수 영접했는데 뭘 또 자꾸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제가 여기 눈을 뜨고 다 보니까 다 따라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안 된대요. 입술이 안 떨어진대요. 그리고 싫대요. 이게 거부가 되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입을 뻐끔뻐끔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봤었어요. 영접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접 한번 했는데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 문제 나랑 상관없어요.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나의 숨은 영적인 문제들 이제 그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이제 시작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원교회라는 교회당은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어요. 집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꼭 예원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해도 주일에는 내가 카운트 봐야 돼서 잘 격주로밖에 못 와요. 그러면 카운트 보면서 기도하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안 와도 어디서도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고 교회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생활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읽을 때 내 상처, 트라우마, 아픔이 치유되어져요. 이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말씀을 암송할 때 나의 우울감, 불면증, 공황장애 이게요 말씀 암송하는 것만큼 좋은 특이하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성경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를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족이지만 좀 무리하게 요구할게요. 여러분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냥 입에서 이걸 계속 고백하시면 진짜예요. 여러분 만병통치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 생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A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A를 줄 때가 있어요. A라는 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머나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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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스 알았어 예스 또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거 구했지만 내가 볼 땐 너한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B를 줄 때가 있어 다른 거. 그 다음에 기다려 웨이트 내가 더 좋은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줄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스도 노도 웨이트도 다 기도응답이에요.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빨리 아니에요. 늦어져도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늦출 때가 있고 잘못 구하거나 해로울 때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에요. 무조건 A가 A로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요. 자, 그 다음 하나님 자녀의 예배 생활. 예배 보러 간다. 뭐 시장 보듯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말씀 받을 때 한 주간의 형통이 예배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헌금 생활. 와, 돈 없으면은 교회 신앙생활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헌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을 때 100만원 남들한테 보이듯이 하는 100만원 하나 기뻐하지 않아요. 단 1,000원이라도 내 마음과 믿음이 실린 그 돈을 하나 기뻐 받으시는 거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헌금 생활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찬송 생활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아까도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가사까지 막 불러가면서 막 하잖아요. 뭔지 몰라 그냥 막 따라했어. 그래도 찬양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나는 축복이 찬양 시간. 자, 봉사. 나 주차 봉사할라요. 나 주일학교 교사도 해볼 거예요. 나 노래 좋아하니까 성가도 해볼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봉사 먼저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 은혜 받고 힘 얻는 건 먼저. 괜히 주차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지 마시고 그냥 와서 그냥 힘 얻으셔. 행복하셔. 그러다 한 3년 믿음 잘 났다면 그때 봉사하셔도 돼.
그러니까 뭐부터 막 하려고 하지 마셔요. 일단 예배로 행복하시고 훈련 받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힘을 빵 얻어 딱 가셔. 아이고 나도 그냥 속상해. 막 오면 막 뭐 시키고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 자원단체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 모으지 않아요. 와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힘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자녀 훈련생활을 이미 재밌게 사주교육 받고 계시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야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했지만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야?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어? 이거 여러분들이 저 혼자 떠드는 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체험하셔야죠. 그래서 훈련 받고 예배드리면서 직접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오늘 16분이 이제 수료를 하세요. 전도회라는 말 처음 드릴 거예요. 전도회는 뭐면요? 전도하는 무슨 모임 막 이런 거 있지만 이 전도회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같은 나이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50세면 50세 친구들이 있어. 교회에 많아. 막 수십 명씩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도 맺어드리고 외롭지 않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구에 전도사님도 와서 이따 인사를 하실 거고요.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구기 종목의 공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자 배구공 최고 120으로 날아가요. 축구공 130, 야구공 170, 골프공 250, 배드민턴 서트콕 332.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빨리 눈치가 채시죠. 크기가 점점 작아지네. 근데 속도는 더 빨라요.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그런데 새의 깃털로 가볍고 연약한 서틀콕이 사실은 제일 빨리 날아가요. 자,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세상과 비교할 때 난 너무 작아. 오히려 불신자 친구가 더 형통해. 더 잘 나가. 여러분 기죽지 마셔요.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IQ 굴려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물어보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주위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1번처럼 날마다 이제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아이가 젖을 먹어야 성장하듯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제는 마귀 자식 그런 수준 아니에요. 사주팔자 운명이 갇힌 그런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